집에서보다는 좀 활동적인 거를 직업을 가지셔야 조금 승승장구 잘 풀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복은 많아요. 대신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천함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말띠의 총운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말띠 이모생 20살. 취직하시는 분 있고 뭐 학생이잖아요. 거진 대학생 뭐 이렇게 많으신데 올해 여행 가지 마세요. 7월 달 8월 달에 제가 볼 때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좋으니 안 가시는 게 좋고 가시려면 가까운데 그냥 이렇게 뭐 갔다가 이렇게 1박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호생분들 작년에 정말 최악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올해는 괜찮아요. 그냥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꽃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돈에 힘들어, 사람은 인간으로 쪼이니까 힘들어, 정말 스트레스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하나하나씩 풀립니다. 동업하셨던 분들 각자 갈길 가십니다. 그리고 문서운 좋습니다. 문서운도 내가 새로운 계약을 뭐, 이제 내가 새로운, 지금 이렇게 가게를 해서 뭐 계약을 쓰든지, 요런 운이 들어와요. 근데 뭐 차차, 상반기는 그렇게 되다가 하반기에 조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면 하반기에 빵 터질 수 있어요. 경호생분들은 좀 추진력은 조금 약해요. 생각만 너무 많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추진력만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러니 추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호생. 네, 무호생분들 44살. 무호생분들도 올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관제로 뭐 작년에 하반기 정도에 관제로 혹시나 연결돼 있던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끝납니다. 대신에 구설수가 조금 있다 그렇게 나와요. 올해는 구설수가 있으니 사람들한테 조금 베풀어라. 내가 베풀어야 구설이 잦아져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세요. 내가 내 주장이 강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무호생분들 조금 좀더 주위를 좀 돌아보시는 계기도 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56세 병호생분들. 병호생분들, 올해는, 가정의 환란이 조금 있습니다. 가정의 환란이란 뜻하지 않게 별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별수,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병호생분들, 올해는 가정을 많이 돌보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가정을 많이 돌보셔야 무사무탈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으로 인한 이별수의 관제수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8세 갑오생. 갑오생분들 금전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보통이고 사업도 뭐좀 사람이 조금 늘려지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는다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좀 는다는 얘기죠. 조금 바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운은 아니니 괜찮아요. 대신에 돈은 크게 뭐 되진 않아요. 그냥 보통인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고수가 있어요. 6월달 조금 챙기라는 소리가 나오니 6월달 정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말띠에 대해서 제가 일러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말띠분들 다 괜찮아요. 괜찮지만 가정 좀 챙기시라는 분은 좀 가정을 좀 돌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인간들 뭐좀 내가 안 좋으니까 구설수나 좀 이런 걸 예방을 하시려면 좀 베풀고 좀 돌아봐라.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봐라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천함이 말띠 총운을 일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